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AMD 나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라이젠 못지않게 나비도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작년 라이젠 3000의 스펙 유출 사건으로 뭐 성지가 되다시피 한 아드레드 TV에서 이번에는 나비의 스펙 관련한 유출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은 루머입니다. 어떤 내용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참고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드레드 TV에서 굉장히 긴 영상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7나노 공정을 적용한 나비의 이 전력 효율이 기대만큼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기존 베가 20와 비교했을 때 전력 효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보기 힘들고 비슷한 전력 사용량에 약간의 클럭 향상과 IPC 상승 정도만 기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초기 나비 샘플의 경우 베가 20와 비교했을 때 클럭 속도 경쟁에서 비슷한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클럭 스피드를 보여주는 나비 GPU의 경우 발열과 소비 전력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AMD가 기존 아키텍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클럭 스피드를 올릴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발열과 소비 전력 부분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도 아시는 라디언 7, 그 라7이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드레드 TV에서는 구체적인 스펙 시트와 예상 성능 그리고 TDP까지 제시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드레드 TV는 나비 GPU가 탑재되는 차세대 라인업은 뭐 라이젠 3000과 시리즈 통일을 위해서 3000 넘버링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유출된 내용을 보면 나비 12 모델이 2개, 나비 10 모델이 3개, 그다음 나비 20 모델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비 12는 엔트리 모델, 나비 10은 메인스트림 모델 라인으로, 그리고 나비 20는 하이엔드급으로 뭐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PCB 사진 유출 때 전해드렸던 것처럼 GDDR6 메모리가 탑재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성능 비교군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현 세대의 RX나 베가와 비교해 본다면 TDP는 뭐 상당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능 부분에서 본다면 기대만큼의 성능 향상이 없음을 볼 수 있어요. 3080XT의 경우 RTX 2070과 비슷한 성능이라고는 하지만 전력 효율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더 높은 TDP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160의 차액이 있으므로 가성비 면에서 본다면 뭐 더 우수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성능 부분에서만큼은 분명 기대보다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유출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AMD가 현재 전력 효율 측면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 높은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 발열과 높은 TDP를 안고 갈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성능보다도 이전 세대 대비 낮은 TDP와 발열 제어를 나비의 장점으로 내세우게 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낮아진 TDP와 발열 제어만으로 환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얼마 남진 않았지만 비관적인 예상을 뒤엎고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